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리고 같이 10절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다 같이 그가 이같이 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어떤 남자분이 아내가 청력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꾸 말을 걸어도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내가 마음에 걱정이 생겼는데 아내가 자기가 그런 상태라는 걸 알면 마음이 너무 무너질까 봐 먼저 이비인후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의 청력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 어느 정도쯤 상태가 어려운지 먼 거리에서부터 짧은 거리까지 말을 시켜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집에 와서 현관에서 보니까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듣고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큰 소리로 아내에게 여보 나 왔어. 오늘 저녁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응접실 쪽에 와서 또 큰 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또 아무 말이 없어요. 이제 부엌 입구까지 와서 여보 오늘 뭐냐니까? 여전히 아무 말이 없어요. 마음이 정말 무너졌어요. 이렇게까지 상태가 심한가? 너무 미안하고 그동안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음식을 막 준비하는 아내 옆에 가서 그리고 어깨에다가 다정스럽게 손을 얹고 정말 부드럽게 너무 본인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물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야? 그랬더니 아내가 돌아서서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면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칼국수요, 칼국수. 칼국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칼국수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귀가 안 들리는 거야, 남자가. 아내가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남편이 자기가 못 알아듣는 거지. 현관에서도 아내가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옆에까지 갔다는 참 웃지 못할 이야기를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믿음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안에 유혹은 잘 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멋있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야 극적인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건 아직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러면 내게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보아야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중심으로 매주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실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면 반드시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목자이신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로 지나가야 푸른 풀밭, 초장, 또 잔잔한 시냇물이 그렇게 나오니까 말이에요. 주님이 같이 계시면 문제가 안 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셔요. 근데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건 정말 죽을 노릇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주님 가는 대로 나도 가려면 꼭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가려면 이게 벼랑 끝에서는 용기가 없어서는 결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5천명을 너희들이 먹이라, 또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믿음으로 살아보려면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에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도전이 옵니다. 그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어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지금 종교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유 목사님, 지금 또 인천 부광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상현 감독님, 이분들이 이제 군목님과 군종병으로 부대에서 만나셨어요. 최유 목사님은 이제 군목이셨고 김상현 감독님은 군종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만나셨는데 이제 제대를 서로 했죠. 최유 목사님은 부목사로 계셨고 이제 김상현 감독님은 이제 전도사로 담임을 강원도 담임을 나갔을 때입니다.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군목님이셨으니까 군종병일 때 찾아뵙고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좀 지원을 해달라고, 헌금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군목으로 있을 때 군종병으로 우리가 열심히 잘 섬겨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헌금을 좀 해주고 싶지만 부목사 입장에서는 참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도 다 비슷한 처지이신데 근데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 건축헌금을 도운 게 3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는 대단히 큰 돈이죠. 그렇게 헌금을 했고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최유 목사님이 이제 부목으로 지내시고 이제 교회를 안산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교회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게 안산 광림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담임으로 최유 목사님 후임으로 제가 그 교회를 담임했었죠. 근데 그때 서울 광림교회에서 그 안산 광림교회를 교회를 개척해 주면서 대지를 마련하고 예배당도 짓고 그 비용이 3억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것도 한 20년 전쯤 되나요? 네. 그때 당시로는 대단히 큰 액수죠. 최유 목사님이 교회 창립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불현듯 그때 그 강원도에 있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당신이 헌금했던 거 하고 그 안산 광림교회 예배당 건축 비용하고 보니까 100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더니 100배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그 간증을 늘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벼랑 끝에 서보지도 않고요. 그렇게 벼랑 끝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간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생각과 계산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감격 가운데 살아보고 싶다면 반드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요, 벼랑 끝에 서는 게 무조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냥 무조건 벼랑 끝에서는 항상 길을 가도 그냥 벼랑 끝으로만 가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뜻이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벼랑 끝에 선다는 뜻이지 무조건 아슬아슬하게 사는 게 다 믿음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주식에 이번에 다 투자했어요. 진짜 벼랑 끝에 서는 거죠. 네.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완전히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막 우겨서도 안 됩니다. 무조건 뭐 벼랑 끝에 서는 걸 그걸 믿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뭐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초점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자연적인 일이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못 하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선한목적교회 부임에 올 때 그때 이 교회는 예배당도 다 완공해야 되고 또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는 정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그걸 해낼 수 있다는 자신도 없었어요. 근데 상황은 그런 상황이 주어진 거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 예배당을 완공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저도 망하고 교회도 어려움을 처하고 절대로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제가 할 일은 그냥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온 교우들에게도 이 뭐 교회 부채 또 이 예배당 완공 또 예배당 부흥 그런 건 절대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야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임 설교를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설교를 했고 그 다음부터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회의를 해도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그러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그러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 증인이시죠. 근데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지금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일, 이 예배당 빨리 완공시키고 부채를 빨리 상환해야 되는 일이 급한데 지금 나라 경제적인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부채가 많으면 이건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마음에 주시는 것은 교회를 외적으로 부흥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식의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주님이 제 마음속에 교인들을 이렇게 오실 때 등록을 받을 때 10주를 먼저 양육을 하고
그리고 간증을 다 쓴 다음에 세례 안 받은 분들은 세례를 받게 하고 그런 분들만 교인으로 등록을 받으라. 교회에 무조건 왔다고 또 등록카드를 냈다고 교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아니 이 교회에 와서 교인이 돼볼까 하고 왔는데 10주 양육을 받아야 되고 간증도 써내야 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아야 되고 간증도 앞에 나와서 교인들 앞에서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면은 등록하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나. 특히 좀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은 양육을 받을 필요가 또 뭐 있냐 말입니다. 이미 그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 오는 교인들을 너무 좋은 마음으로 그냥 받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라는 확증을 교회도 가지고 그 사람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과정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입교인 수보다 주일 출석인원이 한 1,000명 정도 가까이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쉽지 않죠. 전체 교인 입교인 수의 만 60%만 주일 교회에 나와도 교회 교인이 많이 나온 편인데 저희는 입교인보다도 한 1,000명 정도가 더 교회를 나오고 있는 형편. 그러니까 등록 과정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채 상환이 급한데 11조 감사원금은 절대로 건축원금, 건축비 상환에 쓰지 마라. 그래서 이 둘을 딱 구분했어요. 건축원금이라고 쓴 것만 건축비 상환. 그럼 언제 이 빚을 다 갚으냐 일본 영광교회, 중앙영광교회 예배당 마련할 때 그때 5억이 모자라서 막 쩔쩔맬 때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우리 그 교회를 도왔다니까. 우리도 지금 100억의 빚이 있는 형편에 어떤 때는 교회 재정이 남기지 않고 선교비, 구제비로 다 보내야 될 때도 있었어요. 부담금을 내는데 우리는 빚도 많으니까 본부에 보내는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그 빚으로 갚는 것을 써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정말 사람이니까 드는데 절대로 이 거짓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하여튼 정직하게 부담금을 다 내라. 새가족이 많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방송 설교를 중단하라. CBS, CTS 큰 기독교 방송국에 방송 설교를 중단하라. 그 방송 설교를 보고 선한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면 스스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올 수 있었냐. 사실은 이제 방송을 보고 왔었다. 이래서 그래서 방송 설교를 중단을 했었어요. 그런 이런 쭉 그동안의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려다 보니까 교회 부흥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주차장 또 증축공사 하지 말 않기로 결정하고 주일에 또 차 교회는 가지고 들어오지 않기로 그렇게 또 결정하고 하나같이 다 사실 교회 부흥과 외적인 성장에는 다 안 좋은 조건들이 되는 거죠. 네, 벼랑 끝에 서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 여건이 아직도 상환해야 될 부채가 여전히 꽤 큰 규모로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닌데도 주님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내 역사가 이루어지기만을 너가 기대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못할 것 같아.
아, 나 그런 거 너무 무서워.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 내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 지금도 너무 힘든데, 나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명령하시면 난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믿음의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믿음은 너무 작은데 문제는 커 보이는 거죠. 문제는 언제 없어지나요? 믿음이 크면 없어져요. 믿음이 크면 문제는 아주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공동묘지에 가면 없어요. 거기는 뭐 먹는 거, 입는 거 걱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 없는 경우가 없어요. 문제가 커 보이냐, 작아 보이냐, 이런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면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작으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나는 무서워. 도무지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 일이 어려운 게 아니고 믿음이 너무 작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평생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커지는 일로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살아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뭐 무리를 걷는 믿음, 이런 믿음이 가능하겠어요? 주님과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러다가 무리를 걷는 믿음도 생기는 거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있었겠어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하나님 100세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이삭도 바친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려면 우리가 붙잡은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벼랑 끝에 서는 삶을 살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여야만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면 그러면 지레 겁을 먹고 못 갑니다. 주님은 그리로 가셔도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저는 여기서 그냥 있겠습니다. 못 간다니까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가려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비로소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이따금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고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사정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듣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어려운 처지를 들어보면.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뭐 가진 게좀 있으면 마음껏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말 쓸데없는 상상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한 100억만 있었으면 이 선교사님 5억 주고 저 선교사님 3억 주고 뭐.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전혀 정말 상상을 못했던 응답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오늘 본문입니다. 1절,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만났을 때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초에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고난을 당했던 이 상황을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런 삶으로 부르셨지.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힘들다, 어렵다, 너무 괴롭다, 죽을 것 같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여유롭고 편안하고 고생도 없고 환난도 없고 풍부하고 그런 길로 나를 부르셨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고난의 길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나섰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들어갈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라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아주 자연적인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아, 목사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목사면 어떤 목사예요? 큰 교회 담임 목사죠. 저의 아버님 친구분들 중에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셨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고, 저희 부친도 중견 목회자로 비교적 큰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제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 목회를 쭉 보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이왕 목사가 되면 고생하는 목회를 하기보다 큰 교회, 저희 부친이 참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하실 때 그때 서울이나 이런 데 동기동창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뭐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부흥사 이렇게 들으면 속으로 마음에 어떻게 아버님은 저렇게 좀 큰 교회를 담임하지 못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형제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지 말자. 제가 신학교 갈 때 저희 동생들이 그때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형, 앞으로 형이 교회에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 월급 받지 마. 우리가 다 월급 줄게. 진짜 그때 믿었으면 엄청 힘들 뻔했어요. 네. 하여튼 그때 저희 생각에는 아버님이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신다고 이렇게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하여튼 목회자의 자녀들에게는 제일 그 심각한 관심거리기도 하죠.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겁니다. 요즘에 목회자와 신학자들 사이에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 하는 생소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기온이 굉장히 온화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도 많이 모여서 합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요. 미국에 가는 길에 있다금 그 교회에 가보면 예배당도 뭐 저희 교회 예배당도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뭐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도 그렇고요. 주차장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넓고 그리고 다 교인들이 생활 수준이 미국에서도 중상류층 이상 사람들이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뭐 찬양을 하는 것 거의 음악회 수준입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단, 성가대 다 뭐 최고 수준의 뮤지션들이죠. 그리고 모여서 헌금을 해서 참 의미 있는 봉사도 많이 하고 행복해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뭐 연예인 수준이죠. 유명하고
또 그 삶 자체가 부럽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어. 그게 캘리포니아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부유하게 살고 아주 재미있게 살고 성도들끼리 아주 우아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자녀들도 또 대를 이어서 잘 되고 다 사업들도 전문인들이 다 되고 예배당은 멋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고 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가지요. 뭐. 그게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꿈이었어요. 한국교회도 그런 곳에 목회자들도 교인들도 완전히 빠져 지금도 사실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함정이라는 걸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당신들의 종을 부르실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오해가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떤 것도 더 없고 부유해지고 여유롭게 살고 아주 우아한 그런 교제권 속에서 최상류층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예배당은 크게 짓고 시설도 잘 갖추고 뭐 고난과 환난은 없어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고난은 없어야 될 것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려면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어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뭐 당연히 그러시겠죠.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뭐 목사만 따라갑니까? 여러분은 뭐 응원하는 사람입니까? 잘 따라가네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선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그런 말씀의 기준에 보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주 자연스러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죠. 주님 이렇게 될 거라고 하셨었지요. 제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그렇게 되어야 이게 정상인데 마치 없어서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없을 일이 내게 생긴 것처럼 벌써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믿음으로 못 견디는 거죠. 믿음으로 일이 힘들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상황이 힘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본인의 믿음이 벌써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하시나 봐. 나는 축복 못 받은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도 안 되죠. 마음에는 원망만 가득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끌고 가시나요? 여러분, 어떤 참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어느 장로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누구와 생각해도 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장로님이 뭐가 두려우세요?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고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으셨고 자녀들도 다 잘 됐고 이제 천국 가시는 길만 남았는데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한 번도 믿음의 모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안전한 길, 무난한 길, 편안한 길만 걸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에 가보니까 갑자기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평생 아주 세상에서 잘 되는 길, 편안한 길, 좋은 길,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길로만 이렇게 거의 뭐 그 길로만 갔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지금까지. 근데 돌아보니까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고난의 길, 십자가 지는 길, 이런 길로 가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평생 축복했다고 하실지,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갑자기 마음이 너무 불안해진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준이 말입니다. 죽을 때 가서 어떻게 느껴질까 하는 거예요. 죽을 때 갔을 때. 여러분이 죽을 때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겪어본 사람은 황홀한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그래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 도대체 한 평생 뭐하고 살았나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 보아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갈망이 나옵니다. 벼랑 끝에 서신 분들 지금도 계세요. 오늘 간증하신 이성미 집사님도 정말 벼랑 끝에 서셨죠. 그리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 가정을 알게 됐어요. 이건 대단한 용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조용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도 몰라.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는지. 그분들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는 여전히 마음은 편안하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간절함은 믿음으로 살아보는 사람에게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재정을 그동안에 섬기고 올 때도 정말 믿음으로 재정을 흘려보내야 됐을 때는 새벽에 담임자인 저 자신부터가 기도가 돼요. 근데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재정이 있는데 뭐. 여전히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러면 재정을 위한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재정 장로님이 목사님 지금 바닥입니다. 그러면 그 월요일에 가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돼요. 주여. 그리고 그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참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살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하나님이 만나를 이렇게 내리실 수 있지만 만나를 좀 내리실 때 한 주일 몫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먹도록 하면 하나님도 편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느긋해요. 그래도 한 주일 통 이렇게 받아놓고 있으면 그러면 내일 걱정은 안 하잖아요. 뭐 이왕 주실 거 한 달 거 이렇게 모아놓고 살도록 우리가 월급 기준으로 뭐 월급을 받잖아요. 주급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매일매일 어디 일하고 그리고 돈 받아가지고 먹을 거 사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매일 산다는 게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게 하셨어요. 지금도 만나 먹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일
먹을 것밖에 없어요. 내일 아침 먹을 것밖에. 그리고는 내일 점심 저녁은 내일 또 일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아, 내가 지금 만나 먹고 사는 기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공급함을 먹고 살았던 때가 있잖아. 만나 먹고 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매일매일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려고 하는 뜻이라 기대감을 오히려 가지시는 거죠. 주님, 내일은 또 어떻게 놀라우게 하시겠습니까?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또 기가 막힌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가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정말 힘든 것이 당연하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넉넉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죠? 돈이 벌려요. 직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 이런 다급함은 없어요. 이제는 저축도 돼요. 통장도 이렇게 쌓여 들어가서 저축이 돼요. 내가 뭘 땅을 하나 산 것이 갑자기 또 많은 어떤 돈을 벌게 그렇게 해 주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가 오면 두려워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가난하면 두렵고 부유하면 느긋해지면 반드시 타락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지면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부르심의 부름이 이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셨지. 내가 욕심대로 살아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왔다면 빨리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됐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심이 이런 길이었지. 이렇게 힘들어도 너는 말씀대로 살겠느냐? 아멘입니다. 너 이렇게 정말 다 사람들이 망했다고 할지라도 너 믿음 나만 바라보고 살겠느냐? 물론입니다, 주님. 주님이 부르심이 이 길이니까 오히려 그 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넉넉해지면, 성공하면, 부유해지면 그때 진짜 금식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이 모입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높아졌습니까? 혹시 제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어떤 부유함이나 넉넉함에 빠져서 내가 그만 영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긴장해야 되고 위기가 왔구나 생각. 실제로 신명기 8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 될 때가 더 걱정스러우셨다고 그래요. 이건 우리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자로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를 성공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지위와 내가 이 재산을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지 조금이라도 내가 이것 가지고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큰 화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면 그는 복이 있어요. 그는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크죠. 선한 목자 교회를 목회하면서 담임하면서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날을 오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 무슨 건축비 부채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갚았으니까. 그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위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재정적인 어떤 부채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때가 우리를 더 간절하게 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는 건강한 때입니다. 그렇다고 뭐 빚 갚을 날이 오지 말자고 우리가 이 시간에 결의하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는 진짜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2월 첫째 주일마다 우리가 이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그 일을 기념하려고 한 해 꼭 한 주는 이 예배당을 이 예배당 공사하기 전 상황으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연구하지만 한 번은 고난의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항상 가서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고난이 두려운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바꿔지기를 기도하십시다. 힘들게 사는 거, 또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것이 두려워지면 벼랑 끝에 못 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 주님 제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또 하나가 우리의 목표가 풍요하고 편안한 삶이 목표가 아니고 주님이 목표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그러면 세상에서 잘되고 영혼은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놀라운 믿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의 기적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찬양합시다.